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식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아 제주도 괜찮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도 잘 유지하시면서 네. 아주 좀 편안하게 좀 힐링 좀 즐기고 왔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너무 좋았었다고. 네, 제주도 괜찮더라고요. 네. 둘이 우리 몰래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다른 곳에서 또 만나서 제주도 괜찮다고. 괜찮다고.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생신이셔가지고 91세 생신이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91세. 예. 아~ 90세에 좋네요. 네. 저 세상에서? 네, 여전히 건강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가족들이 너무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모이다가 그쵸. 진짜 이제 몇 명만 좀 모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래간만에 조금 식사를 했더니 그렇게 좀 새롭고 그새 저도 저희 아버지 오래간만에 뵀거든요. 네. 늙으셨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도 늙었다고. 같이 늙어가는. 슬프다. 아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아유,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우리 레온 씨가 최근에 네. 또 좋은 일이 맞아. 있다고 제가 하셔가지고. 제가 장난으로 SNS에 네. 운동하는 좀 영상을 좀 올렸더니. 네. 그 운동하는 업체에서 골프 네. 회사에서 골프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 정말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프 방송에 이제 MC로 이제 축하드립니다. 잘 됐다. 나이스 샷.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네. 누군가 장난으로 올렸을 때 누군가는 그걸 진지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느꼈어요. 잘해야겠다. 조심해야 돼. 잘해야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도 쳐다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더 열심히 분석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조심해야 돼.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매주 듣고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좋은 에너지 가득 모아서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크토크 41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자신이 산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을 사입고 나왔는데 그 후에 우리가 미쳤구나. 저 신고 나왔습니다. 이 신발이 한 되는데 이게요? 와. 보기엔 35,000원 같아. 이상해. 아이 좀 이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힘든 직장 생활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인지 몰라도 예쁜 옷을 보면 자꾸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월급을 받다 보니까 용돈을 받을 때와는 달라진 씀씀이에 요즘은 명품 가방이나 구두가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지 알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쇼핑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네. 기독교인의 쇼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쓸 땐 쓰더라도 고민은 하고 쓰자. 아, 그러니까 착하지도 착하지네. 너무 괜찮은 청년이죠.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슬기로운 소비 생활?
입니다. 우리 식구분들은 자신이 산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신고 나왔습니다. 오! 20발. 아, 운동화가. 아, 20발. 이게 20발이 얼마? 한 60만 원대 정도 되는데. 이게? 예, 이 신발이 이게 독일군 스니커즈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이제 그 여행하는 도중에 네. 친한 친구가 한번 사봐라. 그래서 이게 그 65만 원 정도 했는데 네. 한국에서 와봐서 봤더니 35만 원. 식구가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세금을 더 내고 사야 돼가지고 진짜 이상한 데를 가가지고. 아니, 그쵸? 근데 사실 네. 보기엔 35,000원 같아요. 이러면 이게 구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이게 백화점 브랜드고. 근데 백화점 브랜드. 제가 이제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확실히 좋은 네. 게 뭐냐면은 네. 비싼 건 비싼 값을 해요. 아, 왜요? 뭐 신발이 오래 가고. 이게 안 빠른 것 같은데. 아, 예. 이게 원래 그렇게 더러운 이 색깔이 회색깔인데 안 빨면 안 빨수록 더 귀티가 나고. 오. 아, 그런 신발 그런 거 신발 있어요. 들었어요. 더러워야 좋은 신발. 아니, 안 빨면 안 빨수록 더러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러네. 안 빨면 안 빨수록 더럽네요. 그래요? 아니, 프랑스 거는 봉수를 신발이 있나? 아까 독일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 독일 거라고. 독일군 스니커즈 형태인데. 진짜 말하는 게 이상하다. 우리는 몰라. 무슨 브랜드인지도 몰라. 아무튼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구나. 아, 매니아층이 있어요. 네. 저는 네. 제 거 말고 제 와이프를 제일 비싸게 사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 첫째 태어난 날 자동차를 하나 사준 적이 있어서 아이랑 안전하게 타고 다니라고 귀야. SUV로 네, 그 안에 아기 카시트 딱 이렇게 넣어서 네. 최고다. 멋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차는 못 바꾸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쵸, 그게 네. 또 추억이 있는 차니까. 신발이 초라해지는 이유가 뭐지? 신발 타고 걸어다니잖아요.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결혼하면. 네. 그리고 또 신발이 있어야지 또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차 운전도 할 수 있어요. 네, 명품 신발을 타고. 네. 저는 예전에 그 대학생 때 그 제 동생이 이제 대기업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대기업의 자회사 중에 의류 네. 회사가 있는데. 같은 계열이니까 직원들한테 이제 할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동생이 이제 할인권 있다고 형 혹시 옷 살 일 있으면 말하라고. 네. 그러니까 할인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싸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그 할인권을 가지고 갔어요. 네. 그 양복점에. 네. 아.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아. 그 당시 한 100만 원 하더라고. 20년 전이니까. 근데 20년 전에 그 저만 간 게 아니라 옆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를 같이 데려갔어요. 옷 사자. 할인권이 있다. 할인권 있다. 그렇죠. 이제 둘이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양복을 사 입고 정말로? 나왔는데 네. 그 후에 많이 후회를 했죠. 네. 우리가 미쳤구나. 양복을. 잠깐 뭐에 씌었구나. 잠깐 쉰 거죠. 이제 우리 인생에도 이런 거 한번 입어보자. 그랬는데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뭐 10만 원짜리나 80만 원짜리나 물론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네. 크게 차이가 없구나. 그래서 요즘은 제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양복 입지 않고 마트에 할인점 같은 데 가서 저렴하게 사서 네네네. 목사님 사람이 명품이면 됐어요. 최고의 말입니다. 최고의 말. 요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렇게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오신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이게 그 사이에 조금 약간 살이 붙어서 작아지신 게 아닌가. 네, 네. 살이 찌고 나서 네. 옷을 사기가 힘들어서 한 벌로 지금 몇 년째 제가 그거 잘 알죠. 그래서 저처럼 좀 스판으로 사시는 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도 있긴 있는데 네. 저는 시계를 하나를 이제 산 거죠. 저희 남편은 워낙에 짠돌이여가지고 제가 그 시계 산 걸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막 너무 예쁘기도 하고 정말 저는 살아가면서 시계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평생 쓰자. 그리고 내 딸한테도 물려주자. 딱 해가지고 마음을 먹고 딱 샀어요. 사가지고 막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근데 이게 밥을 주고 막 그래야 되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밥을 안 주고요. 네. 두 번째로는 딱 사가지고 했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시침 문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계 기능을 못해요. 거기다가 이제 많이 조금 살이 빠졌을 때 얘를 이제 줄인 다음에 그리고 줄인 요걸 버린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게 안 들어가요. 살이 찢어요. 지금 집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마 따님이 차고 다니실 겁니다. 아 숨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연자의 고민처럼 처음 직장에 들어가고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게 학생 때와는 소비 수준이 확실히 달라지기는 할 텐데요. 맞아. 기독교인의 소비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청년이잖아요. 네. 청년으로서 이제 그 청년들의 이제 핵심이죠. 주택 청약. 일단 꼭 넣어야 되고. 아, 주택 청약. 주택 청약 무조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적금을 꼭 넣어야 되고. 아. 그다음에 플러스로 이제 보험도 좀 잘 넣어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엄마한테 드리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달달이 보내주면 엄마가 부풀려가지고 은행 이자부터 더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내가 얼마를 보내드렸더니 통장에 너무 많이 쌓여있는 거야. 그때 엄마 월급도 갖다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노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어머니 명의로 돼 있죠. 갑자기 당황했는데 지금 통장 이름이 다른 사람이던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청년 때는 아주 좋은 거죠. 이렇게 저축하면서. 그렇죠. 되게 근실하네.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착실하게. 이게 아주 그냥 바른 그 기독교인. 근데 뭐 독립해서 혼자 관리를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요 나이 때는 사실 잘하는 거고. 제 나이 때는 번만큼 족족 다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비가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명품 사고 이제 과소비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 사실은 네. 사연자의 이제 초점이 있으니까 저는 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써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제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이 어려운데 명품을 산다든지 이러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옷이어도 좀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어요. 알아보면. 그러네요. 맞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제가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 마트에서 파는 거와 여기 시장에서 파는 똑같은 수박인데 가격의 차이가 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알아보면 조금 저렴한 곳에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소비를 하는 게 가장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명품도 맨날 명품 사는 게 아니라 이분은 지금 너무 사회생활 하면서 갖고 싶으셔서 하나 갖고 싶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저는 자기를 보상해주고 좀 이렇게 내가 특별한 날 뭐 나한테 선물해주고 이런 거는 좀 나쁘지 않게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한테 선물하는 거 좀 좋게 생각해요. 아주 굉장히 다짐을 하는데 자기한테 선물하는 거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남이가 남에게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열심히 일한 만큼 네. 보상도 주는 거죠. 맞아요. 이제 보통 이제 스스로 호선인 호선이를 사랑해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유아적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자기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직장 다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월급 타고 막 이렇게 월급 나오잖아요. 네. 이게 또 쓰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뿌듯하고 네. 내가 벌었어. 더 중요한 거 다음 달에 월급 또 나와. 이거 좋다.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약이 미덕이 아니라 사실은 소비가 미덕이다. 그런데 사실 과소비는 미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우에 따라서 뭐 크리스찬의 과소비나 일반 사람들의 과소비나 과소비는 똑같지. 과자가 들어간 건 나쁜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다만 명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국어하고 수학을 잘해야 된다. 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안다. 제가 좋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좀 그래 넌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야 돼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 주제와 그 분수라는 건 뭐냐면 내 처지와 상황을 파악하는 것.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에서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벌 때 1년을 감안했을 때 그중에 수입의 몇 프로를 내가 이 명품에 썼느냐 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도 명품, 내일도 명품, 모레도 명품, 그 다음날도 명품 이러면 자기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또 능력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꽉 차게 그런 그렇죠. 것들로만 채운다면 내 삶은 허영과 사치를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나를 채우고 약간의 허영도 필요한 거니까 네. 전체 소비의 비율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명품이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에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365일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가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내 심리적 가심비와 그리고 내 전체 규모에 맞는 가성비도 함께 맞춘다면 명품 하나 정도 있는 거라고 저는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소비 생활을 할 때 뭐 일반인들도 소비 생활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성경 속에서 소비에 대해서 주는 두 가지 교훈,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청지기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지기 원리란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위탁한 물건,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는 물론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소비도 저는 하나님을 위한 소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소비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물론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꼭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쓰는 이 소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눔의 원리, 나눔의 원리.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가난한 이들,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또 이걸 기억한다고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물질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또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도 마찬가지죠. 네. 저는 뭐 명품을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명품을 사는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생활이 어려워진다든지 또 가족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든지 하면 그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별로 유익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소비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소비를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슬기로운 소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내라. 너는 알고 있지 않냐. 맨날 전화해. 맨날 찾아와. 이거 환장해요. 그렇죠. 직장까지. 하나님이 막으시나? 또 하나는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이거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꽤 있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최근엔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양가의 상견례까지 잘 마친 상태인데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저에게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지인분들에게 돈을 빌린 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나랑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버지를 찾아내라, 너는 알고 있지 않냐, 정말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되냐 등의 연락을 끊임없이 받아야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내다간 제가 먼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아버지에 관한 연락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 지인분이라며 회사 앞이니 이야기를 좀 하자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대체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으며 회사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무섭고 불쾌하고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 지인분이라는 사람과 만나 대충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하나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다시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는 중입니다. 혹시라도 여자친구와의 결혼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하고 신경 쓰여 죽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욥도 까닭 없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데 저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평생 어머니와 저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서 도대체 왜 이런 고통까지 주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지 아버지를 생각하면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다 무시해버리면 그만인데 자꾸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무겁겠다. 그러니까요. 힘들어. 네, 오늘 사연은 아버지의 빚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청년의 사연인데요. 아무래도 일찍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지냈던 레온 씨는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을 당시 마음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저희 이제 집 문서를 가지고 나가셨어요. 제가 원래 남원에서 10대 부자였어요. 할아버지가 고물상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한테 물려주셨는데 지금도 거기 땅이 엄청나요. 거의 몇백 평이 되는데 어머니는 이제 항상 보시면서 이제 아 저게 우리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더 호화롭게 살 수 있었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그때 당시에 호화롭게 살았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지할 데가 없었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컸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간 케이스다 보니 만약에 내가 고물상이 우리 집 거였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이 호화로웠으면 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봐서 물론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야, 네가 잘 돼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네가 못 됐었으면 예수 그렇게 얘기했겠어? 분명히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밉고 원망됐고 언젠가는 내가 복수를 해야지 언젠가는 내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도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야 이거 억장 무너지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형상화된 아버지가 아니라 통화로만 나한테 하는 아버지다 보니까 이 아버지를 언제 찾아서 어떻게 해코지하지 복수하지 그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가는 거죠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아들로서.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었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엄마를 지켜야 되고 왠지 엄마랑 나를 버리고 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버리고 간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더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랑 우리랑은 다른 그렇죠. 남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건 뭐 누구나 이런 일을 겪으면 배신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평생 원망으로 아마 살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갈등이 되겠죠.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생각. 근데 그게 쉽지 않고 감정적으로는. 아마 그러다 보면 또 어쩌면 이렇게 그냥 묻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저는 이 분이 남자분이잖아요. 네. 남자분인데 내 아버지도 남자였단 말이에요. 남자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존재의 근원인 아버지의 배신은 일반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배신 그 이상이에요. 아주 근원적 흔들림이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 대한 불신하고도 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플러스 그렇게 아버지가 나와 어머니를 버렸지만 아버지가 그 버린 그 무게만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같은 핏줄을 가진 같은 남자로서의 그 의무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크게 자리를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머니나 나를 버린 거는 아버지가 우리를 완벽하게 버린 걸 떠나서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어떤 권리도 또 어떤 사랑도 어떤 관계도 원치 않는다는 아주 뭐 대표적인 단어가 떠남이라는 단어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버림에 대해서는 복수심이 일어났을 것 같고요. 남겨진 것에 대해서는 의무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성장해 가면서 겪어서 그 숱한 사건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예상치 못하게 어느 순간 하늘에서 그냥 완전히 무슨 거대한 짐 하나가 확 떨어져 버렸는데 이때는 단순히 내가 보복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이상인 거죠.
내 인생에서 그냥 떠나간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 미래를 짓밟게 되는 사람 아니에요. 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만나면 한마디 해줄 거야 이 정도의 보복이 아닌 거죠. 굉장히 진지하고 많은 상상들을 하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동시에 자식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모종의 죄책감이랄까? 이 양자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저 역시 만약 우리 가족을 두고 집을 나가셨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네.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이제 외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안 들어오는 건 이해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몇 년 동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아버지 뭐 해외 어디 갔다, 뭐 돈 벌러 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애들한테도 내가 기죽을까 봐. 근데 저거 자꾸 몇 년 동안 안 들어오니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다른 여자분이랑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거 보고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생각이 들었죠. 아, 그때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죠. 그냥 아빠가 없다. 이 생각만 했었는데 다행인 건 이제 중학교 때 한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도 가르쳐 주시고 대학교까지 가르쳐 주시고 이게 삶의 여정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아버지에 대한 빈자리를 채워 주셨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밉진 않더라고 만났을 때. 그런 근데 이제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라든지 그다음에 뭐 부모님 모시고 와 졸업식 때 이 세 개 때는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졸업식 맞아요. 때 다른 애들은 다 아버지랑 사진을 찍는데 나는 엄마랑만 사진을 찍으니까 그때가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선생님이 빈자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괜찮았고. 저는 버림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버림받았다기보다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했을 때 그렇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죠. 궁금하다. 사랑... 이별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별을 한 건 아니고 옛날에요? 예전에. 아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때 느낀 느낌이 날 버리고 도망갔구나. 네.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사모님 보실 텐데 저희 아내에 다 보여줬습니다. 했어 미리? 네, 네. 미리 이야기를 할 거라고. 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볼빨간 은규라고. 네 그렇다면 교수님 누군가에게 네.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사람들이 받는 상처나 충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우리가 버려졌다는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유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유기는 뭐냐면 안정적인 공간에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다른 곳에 위치하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공포죠. 그렇죠. 내가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버려진다는 건 내가 약자란 뜻이에요. 약자로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공간에 버려졌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공포를 넘어서는 경험이고요. 이 공포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면 이걸 우리를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충격도 보면 그때 당시 충격이 있었지만 나중에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모든 충격이 다 이후 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도 이게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우리에게 심리적인 상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심리적 상처는 자꾸 우리가 곱씹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훅훅 떠올라요. 그 눈앞에서 확확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어떤 딱 장면이 있으면 그것에 나를 이렇게 유비해서 비슷하게 갖다 대서 자꾸 그 장면을 상상하게 돼요. 그건 뭐냐? 상처가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가? 아, 내 부모가 그게 이혼이었건 외도였건 어떤 상황이든 분리가 되었는데 내가 느낄 때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고 그때 버려진 그때 상황이 강제적인 찢어지는 듯한 분리라면 이거는 마치 우리가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보면서 겪는 이 심정적인 공포와 아픔, 상처, 이 스트레스 상태 요거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린 시절 사연자분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네, 나라면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예비 배우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저는 만약에 이런 네. 상황이 딱 되면 그냥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중요한 상황이고 맞아. 그쵸. 한편으로는 얘기 안 해서 결혼을 잘 하고 싶기도 한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알게 되면 더 문제는 커질 거고. 그렇죠. 또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이것도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맞아.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전공법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서 이거를 함께 짊어지고 내가 가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더 감사하고 고마운 그렇죠. 마음으로 더 아내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평생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니까 사실은 더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렇죠. 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우리 전사님 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 사연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고 이 아버지에 걱정하는 대한, 아버지에 대한 네. 이야기는 맞아요. 맞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았을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현재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도 여자분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두 분 하신 말씀처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와이프 되는 내 아내 측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 결혼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물론 이해는 되겠지만 갑자기 나를 사랑하고 내 이제 치부가 드러나고 밑바닥이 드러나니까 갑자기 나에 대해서 이제 걸러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러이런 사연이 있었고 이러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러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상황이 이래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결혼 못해. 이러면은 이제 진짜 더 큰 상처 이게. 그러면서. 아니 근데 이제 또 여자분의 또 마음도 이해되는 게 사실은 빚이 그쵸, 아버지와의 맞아. 관계도 그런 거지만 그걸 빚을 사실은 어쩌면 내가 결혼해서 갚아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난 사실은 여자분의 입장도 좀 이해는 만약에 그렇게 저기 뭐 다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너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자기는 놓치고 싶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레운 씨가 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특별히 청춘은 고민이 더 많아요. 근데 참 이 전공법이라는 게 저는 동의는 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근심을 읽거든요. 읽어내요. 상대방의 그렇죠. 그 마음의 무게를 오해지. 읽어내는 게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읽는 힘이라거든요. 사랑 독서력이랄까. 그런데 이런 독서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 앞에서는 우리는 또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상상을 너무 급격하게 한다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법적으로 좀 알아봐야 돼요. 맞아요. 알아봐야 맞아요. 돼요. 이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알아보면 지금 이 우리 사례자께서도 나 갚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귀찮게는 하지만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먼저 충분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배우자한테 예비 배우자에게 솔직히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하고 이런 상황이고 갑자기 나도 굉장히 놀랬다. 그런데 법적으로 알아보니 이러이러한데 내가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하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 거기서 싫어 그러면 지혜가 없는 여성이 맞아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볼 시간은 줘야 되겠죠. 충분히 그 여인도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한다면 그래서 충분히 숙고 있는데 안 되겠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순서랄까 이런 것들 생각과 그다음에 결정의 순서를 조금 정해주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결혼을 할 사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네.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온다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싶죠.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것 같고 딱 절벽 앞에 쓴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하필로 이 시점이냐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영어로 하는 질문이 Why me? 왜 나한테? Why now? 왜 지금? 왜 지금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나 잘못한 거 없고 열심히 살았고 남들보다 두세 배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불행이 오냔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 안 하더라도 한 번쯤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왜입니까? 이게 저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지만 그 이면에는 왜 이 시련이 저에게 와야 합니까? 왜 저에게 주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당황스럽고요. 절망감이 들 때에는
더군다나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억울함까지 막 물밀듯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거거든요. 이 감정의 소용돌이라는 건 생활의 소용돌이라는 게 같이 맞물려 있잖아. 맨날 전화해, 맨날 찾아와. 이거 환장해요. 맞아요. 내 잘못도 아닌데 직장까지. 제가 이 살해자가 왜 지금 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두려움이에요. 혹시 직장에 문제가 생길까 봐 찾아와도 사람이 없으면 못 만나는 거지만 사람 있으면 그 앞에서 누군가는 또 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혹은 뭐 상사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람이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예상보다 이 살해자가 너무 찬찬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막으시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은 사연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 같나요? 만약에 제가 딱 이런 상황이면 저는 우선 액수부터 알아볼 것 같아요. 얼마인지, 얼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인지, 그렇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하면 일단 액수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은 이제 그 교수님이 아까 법적인 거 이제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 알아보신다고 할 텐데 저는 그 법의 테두리에 또 다른 법의 테두리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내 직장을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계속 전화를 협박을 한다든지 또 엄마한테도 뭐 하고 뭐 결혼할 사람한테도 이런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찰이나 법적으로 내가 혹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또 알아볼 것 같아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될 진짜 엄마 그리고 또 내가 보호해야 될 내 아내 될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좀 알아볼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이제 흥신소 얘기를 했는데 흥신소도 한번 해야겠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법으로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빚을 지고 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의 도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삼촌들 중에 좀 힘 있는 삼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삼촌이 좀 해결 좀 해주고. 그 삼촌이 흥신소를 하시나요? 아니 그러진 않는데 뭐 이렇게 경찰 쪽이나 뭐 이런 쪽이 좀 있으. 시니까 삼촌한테 얘기를 해서 뭐 삼촌이 이제 좀 이렇게 협박당한 걸 가지고 좀 이제 풀어주시고 좀 어떻게 하면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잡아주시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 혼자 이렇게 끙끙 알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의 도움을 받았네요. 법의 도움을 받으면서 맞아요. 주변 인적 넥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많이 시켜놔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도움과 자문과 다 그걸 받은 다음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좀 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 뜨고 코 메어가요. 확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치. 대놓고 같이 해버려야 돼요. 그렇다고요. 아 그러셨구나.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저 답이 전 맞다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나 자문을 왜 받냐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있는데 그들이 내 아군이 되어줘요. 함께 막아낸 일련의 그 막음박 방어막 같은 게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 왜 뭐 이런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지구를 이렇게 쫙 망이 탁 싸고 그러잖아요. 방어막. 그러면. 근데 그건 뭐냐면 다 그게 인적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사랑의 네트워크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혼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망들을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뭐 실제 우리가 뭐 법적인 도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회의적인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하나님은 늘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직접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법으로 때로는 도덕으로, 때로는 양심으로, 때로는 이웃으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나의 능력으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선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시면서 그 앞에, 그 발자국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빛을 내어주는 것. 저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큰 빛을 생각하지만 랜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그 앞은 또 열어주시니까. 맞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정에 합법적인 선 안에서 법적인 도움과 이런 공적인 도움을 충분히 받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뭐 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식은 아버지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없습니다. 연좌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버지의 보증을 아들이 썼으면 아들도 책임이 있지만 아버지의 빚에 대한 보증을 아들이 진 건 아니에요. 도의적인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모르고 지냈어.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 근데 봤더니 유산을 딱 받으려고 했더니 빚이 더 많아. 그러면 뭐 상속에 대한 포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법적 절차를 자세히 찾아가서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개그우먼 한 명도 그 부모님 빚 때문에 그 아버지 빚 그 빚을 진 사람들이 공연장에 찾아와가지고 줄을 서서 제일 앞줄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실 빚을 갚을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해가지고 갚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같으면 이제 이분들에 대한 그 한 어떤 분은 갚아드리고 어떤 분은 안 갚아드리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공평해야 돼요. 못 갚는 겁니다. 저는 못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법적인 도움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죠. 그분들에게 그렇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적 도움. 이런 걸 알아봐 드리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너무 좀 전달 드리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네요. 그럼 목사님 현재 네. 아버지 문제로 많이 힘들어 계신 우리 사연자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사연자가 아까 내용 중에 사연 중에 욥기서를 네.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까닭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만은 꼭 아니에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의 고난 이유를 밝혀요. 물론 이제 욥기서 내용 전체는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도 있죠. 왜냐하면 욥은 고난 당할 이유가 없었지만, 네. 그래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시험한 거죠. 하나님께 욥이 사실은 하나님 당신을 잘 섬기는 이유가 풍부한 소유물 재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욥을 힘들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 당신을 부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고 욥을 지켜봅니다. 저는 그걸 우리 사연자에게도 한번 적용해보면 어쩌면 물론 뭐 꼭 사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가 그렇지만 이게 믿음의 여정에서만 보면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이 사연자분이 사실은 아버지가 왜 어머니를 떠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분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큰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의 빚 문제가 터져서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를 지금 떠올려야 되고 네. 또 직면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아니 빚을 줘서 그렇게 받는다면 물론 힘들겠지만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막 회사도 못 나가고 결혼도 막 두려워하는 거 보면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도 아버지가 그렇게 집에서 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좀 대인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힘든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불신이나 의심이나 두려움 같은 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꼭 아버지의 빚 문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사연자분이 조금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물론 아버지는 지금 현재 내 옆에 있지 않고 안 계시지만 사연은 모르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정리도 하고 또 혹은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을 만나서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들을 조금 풀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지금이 딱 생애 딱 전환기인 것 같아요. 이분이 네. 이 전환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첫째 맞아요. 아버지 나의 어떤 미해결 과제였던 내 아버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마음과 생각에 대한 정리도 감정에 대한 정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다음에 내 배우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기에 위기를 잘 넘겨서 결혼을 잘 한다면 완전히 생애 또 다른 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새 가족을 형성하고 또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늙어서까지도 할 얘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이 생애 이 방에서 또 다른 방으로 넘어가기 위한 문지방을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고개에 힘 주고요. 주먹 꽉 쥐고 그다음에 알아볼 거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가 지금 잠깐 회사를 멈추고 있는 건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저쪽에 한숨 감정을 그 빚쟁이들에게 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쉬는 것이 아니라 보다 꼼꼼히 알아봐서 안정적으로 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시기가 딱 이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네. 이런 생각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사실 우리 쭉 이런 얘기 들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청산할 것 싹 청산해버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었던 거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이거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버리고 청산하고 결혼하실 분이랑 같이 새롭게 막 행복한 것들을 넘어가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어떤 계기를 삼으신다면 이거 저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오히려 더 위기가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잘 극복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 가운데는 언제나 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연자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위치와 환경과 처지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혼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고 또 직장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이런 생각과 모두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봉착해서 하는 모든 것이 멈추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개입하셔서 이 일이 선하고 잘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번 일을 통하여서 아내 될 분과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잘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아버지 또한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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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노크토크 41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아주 속 터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상황을 보면서 네. 상상을 하면서 내담자 우리 사례자를 생각하니까 제가 차분히 얘기는 하긴 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쵸? 이게 정말 요새 애들 표현으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고 뚜껑 열리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그렇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처음엔 저도 굉장히 화가 났는데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쩌면 이때가 우리의 생애 또 다른 문을 여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는 남희 씨 멘트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게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노력을 또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내 노력을 의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싶은 의지가 또 생기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빠랑 힘들어요. 이거 어떡해. 이게 중요한 게 이거 맞긴 맞지만 내가 법무사도 찾아가고 뭐 변호사도 찾아가고 경찰, 검찰 상관없이 다 한 번씩 가가지고 조언도 얻고 해야지 하나님도 의지 있게 도와주시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방송에까지 말씀하신 건 이분이 지금 의지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용기를 내신 거죠. 용기를 내신 거죠. 그리고 그럼요. 분명히 이렇게 움직이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용기 있게 하시면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군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럼요. 아군이 생길 거고 많이 어쩌면 교수님 이번에 목사님 이 기회에 좀 많이 배우지 않겠어요? 어쨌든 결혼하기 전이신데 법에 대한 것도 배울 것 같고 또 그럼요. 담대함도 생겨서 내 가족, 내 아내를 지킬 수 있는 뭔가 또 어떤 힘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해결되실 것 같아요. 잘 해결되실 것 같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분이 한 두 가지 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정말 이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 이 부분을 이번 기회 빈 문제도 빈 문제지만 둘 다 청산해서 네 우리 이호성 교수님을 찾아가서 조금 상담해서 보세요 상담 받으면서 네. 왜냐하면 결혼을 한다는 건 남편됨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버지됨의 어떤 모델을 이번에 잘 준비하는 과정으로 맞아, 삼으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더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용기를 가지고 너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회사 찾아오면 당당하게 그쵸? 내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법적인 거는 여러 가지 다 알아보고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좀 당당하게 하는 것도 앞으로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훈련의 그렇죠.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좀 센 훈련이긴 한데. 그렇죠. 네, 세긴 세요. 좀 센 훈련이긴 한데. 그 회사의 직장 상사들이나 동료들한테도 좀 언지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찾아온다면 네, 그런 언지를 줘도 얘기를 해서 좀 이런 상황인데 도와달라 큰 회사들에서는 네. 이런 일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또.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지금 쉬고 계신 게 아마 다른 분들도 알 가능성이 높고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회사에서 배려를 해서 이렇게 잠시 쉬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되면 또 주변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고맙다고 또 그 관계를 또 새롭게 여는 네,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으로 가득 채워주신 우리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노크토크는 구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며 녹톡 앱을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 방송 놓치신 분들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서비스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녹톡 앱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자막 보이시죠? 이 순서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안녕 다음주 만나요. 늦은 밤 걸려온 동생의 전화에 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나 다 미워해?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믿게 했어? 친하게 지내던 교회 집사님에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냉정하게 드릴지 모르겠어요. 먹잇감을 찾았던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분은. 선 칭찬 후 뒤통수죠. 그게 2단이랑 똑같네. 와.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게 충격일 것 같아요. 그냥 저스트 사기예요. 저 신고할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내에서 거래는 달란트 시장만 하는 걸로. 달란트 시장. 아멘. 괜찮네, 달란트.